자, 6월 15일 지방기부금 당일날 전체 총평 강의를 했고 오늘 수요일 토요일 문제풀이반에서 이번 달 이제 논리독해 4번이 내용은 앞에 거 다 끝났고 요거 6월 15일 지방기부하고 그다음 서울시 부금 그 두 개를 가지고 지금 4회에서 올라가는데 일단 말일까지 마무리 잘하고 그 7월 달부터는 경찰 2차 시험하고 지방기 7급 시험 대비해서 논리독해 5번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찰 2차 시험하고 올해 이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 6월 15일 지방직 9급 상당히 뭐 난이도가 높아서 뭐 지금 전국이 떠들썩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통화를 제가 다 해봤고 지금 현재 여기 수강 계시는 분들의 성적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현재 선생님과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나왔던 성적이 큰 변화 없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 시험은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죠. 90점이 약 몇 명이 나오게 했습니까? 1000명이죠. 24만 명 중에서 이번에는 1000명이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80점 넘는 사람이 3000명이 나오고 그리고 까락이 보통 65% 70%가 40점 미만이 되는데 이번 시험은 까락자가 거의 한 75%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강대나 등등 어떤 사이트에서 점수를 입력하고 여러분끼리 논란이 많은데 절대로 그런 점수에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지금 점수대가 합격한 학생들의 제가 성적을 공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수강생들의 성적이 그게 정확한 겁니다. 거기 여러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점수를 올려가지고 그 장난치듯이 그렇게 분포도 정해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현장 강의에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 그래서 봤었을 때 90점대 보통 맞는 분들은 70점대로 다 내려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있었던 법원직하고 서울시 문제 있었죠. 거기서 최고 득점자가 몇 점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까? 발표됐지 않습니까? 70점 되고 그리고 합격자가 몇 점대였죠? 40점 약간 초과 넘었는 거였죠. 그래서 나머지 70% 이상이 다 까락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버금가는 시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까락자가 75% 이상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최상위 그룹은 90점대가 아니라 70점입니다. 그리고 80점 맞는 분들은 거의 다 60점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70점대가 된다면은 영어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위에 높은 그룹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봤었을 때 공통과목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사하고 그룹은 국어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비문학 지금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니까 국어 비문학하고 영어 독해를 같은 맥락에서 공부를 하라고 했었죠. 그걸 어느 정도 연습했던 분들은 좀 덜 당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어와 국사가 170점대 나오고 영어가 70점대 나오면 240점 봅니다. 그러면 공통과목 3개로 봤을 때 1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 240점이면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어가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거기 수강을 했던 그 지연이가 바로 그 당일날 통화를 했었는데 영어를 어느 정도로 이제 같이 준비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인데 영어가 까락이 나와버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절망감이 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지연이는 수강을 하고 선생님 계속 관리를 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성적 관리도 해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어보다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조심스럽게 합격을 한번 기대해본다라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영어가 어느 정도 까락만 면하면은 뭐 전공 과목은 노출이 안 되지만은 대충 비슷하다 보니까 합격권이 더 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는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적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성적 관리되는 게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자기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고 거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성적이 지금 바닥 나오고 상당히 지금 정신적 충격을 많이 빠져 있어요. 영어를 어떻게 할까? 최근에 지금 3일 동안 제가 이게 수강 문의를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영어가 진짜 열심히 했답니다. 인강 듣고 뭐 무슨 사이트를 통해서 문제도 하품 어디서 다 많이 풀어봤지만 계속 80점도 나왔는데 이번에 35점이 나와버렸대요. 너무 충격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상이 지금 공무원 채용이 그 암기 위주로 영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취지를. 지금 행정고시하고 7급시험이 무슨 시험을 했을 때 PC시험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공무원 채용도 이제 사고 논리가 뛰어난 인재를 뽑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국어나 영어 자체를 여러분 생활 번역 위주의 그 해석적인 또 단어 암기 많이 하고 문법 잘하고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시험이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해 자체를 제한된 시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푸는가 그게 당나라에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시험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가 연습했던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는 것도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게 뭐 여러분들 찍어서 나오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수업 중에 배운 대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이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부족한 과목을 잘 보완해서 합격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일단 선생님이 통화를 쭉 우리 해봤었을 때 작년 70% 합격, 올해도 무난히 14명 정도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 합격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이게 YBM 와서 딱 2년이 됐는데 일단 열심히 달려왔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대구 경북권의 어떤 수험생들을 좀 움직일 만한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촬영을 아주 신경을 쓸 건데 유튜브에다가 제대로 또 올려서 이제는 이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제 독해 영상을 보시고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불합격하고 계속 나이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번 영어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지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그 추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공직생활 하더라도 그때 내가 배웠던 영어 논리가 참 많이 도움이 되었고 살아가는 데서 좋은 추억이 남아야죠. 자, 또 하나는 9급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기가 영어 논리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다면 7급까지 소리 없이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기가 영어 논리가 됐다면요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절대로. 그 논리가 보이면은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인강의 학원 의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워서 7급까지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영어 논리가 어느 순간에 딱 보인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무기를 가진 거다 하는 이야기죠. 알았어요? 그게 보이는 날까지 그게 힘든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순서를 다시 재정립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일반적인 선생님하고 좀 다르게 최근에 공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게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문제 Excavate 따라해보세요. 시작. Excavate. 단어가 영어 공부에서 제가 몇 화를 차지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80%를 차지한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합격을 했든 아니면 내년을 또 준비하든 솔직히 많이 지쳐 있을 건데 오늘 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참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내가 공부를 해왔는지 아니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단어가 80%를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0에서 7.0이고 종합하는 게 몇 점이었나요? 8.0이었죠. 얼마나 단어 어려웠으면 시험 딱 끝나자마자 네이버 검색 수리에 이번 공시 영어 단어가 막 나오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몇 점령에 나오냐면 2.0에 나옵니다. 몇 점령? 2.0에 나오고 이거의 동의어 익스임은 6.0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여우가 풀었다. 참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내가 단어를 많이 외웠으니까. 그렇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 방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7급을 준비하더라도 절대로 의의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했다. 그러고 나서는 딱 펼치자마자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내가 눈에 안 보이는 단어 나오면 절망해가
뒤에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출제 교수들이 원하는 방향이 바로 논리적 사고에서 문제를 다 풀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인근즘이 지금 6.0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몇 점 0? 6.0.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 단어 6.0을 통해서 공부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했다고 봐요. 그럼 발굴하 단어가 보이고요. 2.0에 보면 여기 보면 excavate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우와! 하면서 반가웠을 겁니다. 물론 그 신기함으로 그 다음 밑에 탁탁 풀어가고 독해 시간 세이브하는 건 너무 잘한 거죠. 일단 시험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안 보이고 내가 놓쳤던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걸 대비하는 공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 이 단어 생각 안 난다.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문맥상을 보고 나머지 단어를 속어를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겠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이 정도는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C-A-S-B 시작. C-A-S-B 오늘 촬영했는 게 2시간 되니까 앞으로 계속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 방향을 잘 잡으란 말입니다. A를 B로서 보다. 시작. A를 B로서 보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많이 했던 게 Regard A-S-B, Consider A-S-B, Look upon A-S-B 등등 많이 배웠죠. 그게 수험생활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다큐먼트 문서를 보게 되었다 이야기죠. 뭐로써? Relix 시작. Relix. 자, 참 중요합니다. 내가 1번 문제를 딱 분석하는 순간에 아 경찰 3차 시험도 2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어가요 거의 편입 수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가 물론 8화를 차지하면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단어를 많이 외우라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문맥을 보는 데 있어서 이 relics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9.0은 여러분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시에서는 여러분들 몇 점점까지 갑니까? 선생님 단어로? 그렇죠. 8.0까지 가는데 저녁반에 지금 수업 듣는 편입 수강생들은 9.0을 하고 있습니다. 9.0이라는 것은 제재별 의의를 말하는 거죠. 그 제재별 의의 역사 제재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둘째 단어 보면은 relics가 보이죠. 이게 유물 유적이란 뜻인데 선생님 인간도 다 만들어놨거든요. 프린즈 시작. 프린즈 이게 7급에도 중요해요. 루인. 루인이라는 게 원래 폐허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물 유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7급 도전하는 분들은 편입 수준의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이 렐릭스를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한 분들. 아주 단어를 잘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오브 나오면 어떻게 알았겠나요? 뒤에서 앞으로. 그렇죠. Sensibility라는 것은 민감이죠. 민감성을 말합니다. Sensible 아시죠? 네, 민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보니까 지금 dead 뭐 있고 죽어 있고 그리고 bury 뭐 돼 있고 그렇죠. 묻혀져 있고 매장되어 있는 그런 민감성의 유물로서 이 문서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콤마 위치. 자, 지난 세월 다 배웠던 겁니다. 다 같이 무슨 영법? 그렇죠. 계속주 영법. 그 계속주 영법에서 우리 선행사는 네 가지 볼 수 있다 했죠. 대답하세요. 시작. 단어 단수, 단어 복수, 그 다음 구나, 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선행사가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죽어있고 묻혀있는 그런 감성, 민감도의 어떤 그런 유물들은 이거죠. 이게 선행사겠죠. Need to be excavated. 뭐뭐 될 필요가 있다. 시작. 그렇죠. 지금 이 단어를 모르면 차분하게 속옷법을 해봅시다. Peg은 기본 단어입니다. 그렇죠. 포장하는 거죠. 중학교 기본 단어입니다. 우리 1500개에 나오는 기본 단어고 Celebrate도 우리 기본 단어예요. 뭐 하는 겁니까? 축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Erase도 기본 단어예요. 그렇죠. 출제자가 문제를 만드는 그 본질을 알고 앞으로 공시를 준비하십시오. 전국의 24만 명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 잘 보십시오. 또다시 지금 독서실 처박혀서 지금 민감 듣고 또 실패하고 내년에 절망하고 자살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제대로 좀 영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보시다시피 선지 단어는 지금 어렵게 냈습니까? 쉽게 냈습니까? 쉽게 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챙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유물이라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뭐 하는 겁니까? 발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relics라는 단어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buried라는 단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장이 되어있잖아요. 매장되어 있는 걸 갖다가 뭐 할 필요수가 있겠습니까? 발굴할 필요수 있지 않습니까? 국어적으로 뜻은 안 들어도 이런 포장, 축하, 지운다, 문맥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으로 쳐서 답을 몇 번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1번을 하죠. 물론 김태동 파워보카를 열심히 단어 공부해가지고 1초 만에 푸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1초 푸는 거하고 지금 해석하는데 적어도 몇 분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30초는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1분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시에서 합격을 하려면요, 단어 공부 제가 미친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우는 사람 학교.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24만 명이 자기 갖고 있는 지금 어휘책에서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네이버 이거 검색순위 1위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공시 영어 선생님들이 이 단어를 처음 지금 나왔다라고 말한다는 자체도 그만큼 지금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이번 시험도 선생님 본카에서 100%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500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공감할 때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뜨거운 박수! 그래서 적중대 1번에 대해서 다 설명했고,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시험이 OEA의 가장 난이도가 깊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봅시다. Seer라는 단어를 나는 외워놨다라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한 명, 제거는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외워놨다라고 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딱 이렇게 딱 보기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보기 문항을 보면 오! occasional 이게 뭐예요? 기본 단어죠. 그렇죠. 이따금씩은 자, manageable은 뭐예요?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뜻이. 오늘 결석이 지금 몇 명이 보이는데 힘듭니다. 시험 끝났다고 자기가 합격권에 되는 수준이 아닌데 아 끝났으니까 몇 개월 쉬자 그런 마음가짐이면 계속 장수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시험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세요. 보든 스케일러리가 3.0에서 바로 보여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3.0에서 이 단어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허 그렇죠.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죠. 무서운 시작. utter 아 폭로누설하다 보이죠? 네. 예. 폭로누설하다 unmask, diverge, release 얼마나 많은 단어 있습니까? 크기 동의어 개념에서 8.0에도 나오고 우리가 독해에서도 많은 연습을 했던 단어였었습니다. 이 단어는 모르겠지만 선지 단어는 눈에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상 의의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문맥상 의의가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이 단어에 대한 동의를 1초 만에 답을 찍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시간을 세이브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맞춰야 되니까요. 문맥으로 가는데 어? 길이 자체가 짧아요? 길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최근의 의 문제는 단락 개념의 중간 개념으로서 중심 소재 농고로 잡는 논리적인 문제로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미처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가볼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시작. 캔비 뭐뭐 될 수 있다 시작. 자 질문 던집니다. 이 단락은 지금 중심 소재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는 이야기입니다.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잘합니다. 그 논리가 보이면 절대로 걱정 없다니까. 무조건 100% 합격한다니까. 그게 안 되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니까. 그다음 첫 번째 넘어 봅시다. 5분 아웃 뒤에서 앞으로 감정의 joy ride가 될 수도 있다. joy가 뭐예요? 기쁨, 즐거움. ride가 뭐하는 거예요? 타는 거잖아요. 감정 자체가 즐거움을 탄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폭주족 시작. 폭주족이 오토바이 타면서 감정을 완전 최고도로 즐기면서 타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을 타는 게 그게 폭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농구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심 소재가 뭐더라고요?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는 것이 첫 번째 농부가 뭐라고요? 감정의 폭주란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해할 때 세미오피 세미콜론이 나오면 무슨 설명이라 했나요? 그렇죠. 감정의 폭주라는 그 농구가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는 거를 항상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농구의 뭐? 일관성. 역접이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접이 없고 엔드가 나왔어요. 엔드 앞뒤 관계는 무슨 관계? 그러면 감정의 폭주적인 느낌이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시열한 아드레날린의 러쉬. 그대로 해보세요. 시작. 시열한 아드레날린의 뭐? 러쉬. 그러면 느낌 왔죠. 완전히 롤러코스터니까 너무나 지금 감정이 폭주해야 돼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완전하게 막, 막 미친 듯이 다가온다는 이야기. 폭, 어? 러쉬. 세도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집어넣어볼까요? 관리할 수 있는 아드레날린 러쉬. 이따금씩 오는 아드레날린 러쉬. 스케일. 무서워. 이번 찍은 사람이 그래 많았답니다. 왜? 롤러코스터니까 무서워하는 게 이질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공부 자체를 얼마나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논리라는 자체를 모르죠. 단락 논리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비문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니까 무섭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감정이 많다. 폭주한다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러쉬한다는 것은 이 아드레날린 무서운 아드레날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감정의 폭주와 대등한 개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털크 하는 게 뭔가 쓰여라고 느낌이 비슷하는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완전한 시작. 완전한 아드레날린의 폭주 시작. 한 번 더. 완전한 아드레날린의 세도 시작. 목소리 크게 하세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는 얘기죠? 1번. 자, 공감하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국에 지금 공시생들 다 보고 있다 지금. 잘 봐야 된다. 선생들도 보고 있겠다 지금. 근데 강의를 이거 뭐 참조한다 했다가 모방 절대로 뭐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열심히 지금 어휘 공부를 하신 분들을 봅시다. 어휘 공부 하신 분들 봅시다. 2009년 지방직 9급에 여기 보십시다. Seer 시작. The Seer number. 그 다음 역시 그해 2009년에 뭐 나왔나요? 지방직 9급의 독해에서 나왔던 단어였습니다. 대답 맞습니까? 네. 어떤 학생이 또 이렇게 푼 학생도 있었어요. Seer driving 시작. 최근 광고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완전한 주행 시작. 완전한 주행. 그렇죠. 차 광고하러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바닥해가지고 찍었던 학생, 대단한 학생이죠. 그렇게 해서도 어쨌든 마찬가지 않습니까? 김태형 파워보컬을 해서 마찼든, 이 지금 독해를 풀어서 이 부분에 독해를 했었을 때 마찼든, 어쨌든 단어를 이어서 마찼든, 문맥으로 봐도 마찼든, 어쨌든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해 보면, 그렇죠. 공무원 기출 통합 영어 제 1부 2015년 15년 분석에서 나왔던 겁니다. 따라오세요. Utterly 시작. Utterly 이게 너무나 완전히 달랐어. 시작. 너무나 완전히 달랐어. 여기서 이제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8.0의 실전 문제에 보면 여기에 C 문항에도 나와요. 떠옵니다. Utter 시작. Utter 그 다음에 scary는 아까 설명했던 보기 문학에 있었던 단어 3.0에 있었던 단어 그래서 다 적용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2018년 3월 서울시 9급 바로 논리독해 제2권에서 풀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도 나옵니다. scary 시작 scary. 무서운 소리 됐습니까? 여기서도 scary가 나왔던 단어였고요.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전체 범위를 다 이렇게 맥락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얇은 교재 하나 달달달 외운다 걔가 그렇게 시험에 합격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빨리 풀어냈는가가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보시죠. 자,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잘 풀어야 된다. 모든 단락은 최소 몇 줄을 읽어내라? 두 줄. 두 줄을 읽고 공통 부모의 뭐를 찾아내라? 중심 소재. 그거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독해 봅시다. as.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as는 세 가지. 시작. 뭐뭐 때문에. 그 다음 뭐뭐 할 때. 세 번째, 뭐뭐 하듯이. 굉장히 기본이 되죠. Digital Revolution. 뭐다? 그 혁명이. Up End. End가 끝이란 뜻인데 Up 끝이 위로 갔으니까 거꾸로 하다 뒤집다. 시작. 거꾸로 하다 뒤집다. 그렇죠. Digital 혁명이 뭐를? Newsroom을 와듯이. 와듯이. 그래 뒤집듯이. 또는 뒤집었기 때문에. 또는 뒤집었을 때. 어쨌든 문맥을 더 봐야 되겠죠. 어디에? 전국에. 시작. 전국에. 그렇죠. 다시. 디지털 혁명이 전국의 뉴스룸을 뒤집었을 때. Here is. 있다. 뭐가? 나의 뭐가 있다? 조언, 충고가 있다. 뭐에 대한? 모든 기자들에 대한. 시작. 첫 번째에서 AB를 찾기가 애매하면 그냥 항상 하는 말이 뭐랬어요? 다음 문장에서 무슨 분목? 그렇죠. 그걸 왜 모릅니까? 가볼까요? I have been report. 나는 뭐 했었다? 기자였었어요. 몇 년 동안? 25년 이상 동안. So, 그래서 I have read.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살아왔다. Through. 뭐를 통해서? Dozen이 12개인데 half가 붙었으니까 반이 됐다. 6개 되죠. 6개의 technological, 뭐? 기술적인 life cycle을 통해서 살아왔었다. 이걸 지금 두 줄 읽었으면 공통 부모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무슨 자? 기자. 다시. 무슨 자? 기자. 그렇죠. 그 다음, 이 단락은 기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농구가 보입니다. 위에서는 무슨 혁명? 디지털 혁명. 밑에는 뭐? 기술적인 라이프 사이클.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 기자가 어떤 기술적인 거, 디지털적인 것에 대한 혁명을 누려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답해서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접이 있는가를 일단 봐야 되겠지만 역접이 있나 없나요? 없죠?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단락 논리에서는 중간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읽고요. 항상 어디를 보라 했나요? 마지막.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기자가 있는 게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몇 번, 몇 번? 그렇죠!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1번은 보니까 선생님으로서의 기자. 시작. 그렇지. 그 다음 2번은 보니까 기자와, 그 다음에 이 단어, improvisation.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improvise. 시작. 바로 김태동 파워북카에 나옵니다. improvise가 뭐랬어요? 그렇죠. 즉흥적으로 연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명사로 나왔잖아요. 뭔가 즉흥 연설이라니 즉흥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적어도 몇 번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중심 소재 언급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거가 뭔가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기자가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논문인데 그 기술적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중간을 요약하는 건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몇 줄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단지 지금 점차적으로 워킹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스크립트 없이. 시작. 그러면 논리가 기자가 스크립트 없이 지금 뭔가 보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리포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본을 안 보고 지금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김태남 논리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난리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24만 명, 공시생들이. 그 대신, 여기 있는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못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립트 없이 뭔가 일을 해왔다. 이걸 알았더라도 여기 적극 연설이라는 걸 모르면 못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외웠는 사람은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외웠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어의 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남들은 이거를 2분 동안 들이보고 있을 때 제가 와서 이거는 거의 10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 왔어요. 몇 초? 20초요. 물론 이 지금 빈칸 추론 어휘 두 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지금 파워복화 김태성 쌤의 단어를 8.0이라는 55강에 8.0이라는 1.0, 7.0을 다 모아한 거 종합한 거라 했잖아요. 이 단어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가볼까요? 자, 패밈이라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기근, 굶주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starvation 시작. 그 단어 말고 우리 독해에서 많이 했던 단어가 있어요. 바로 penury 시작. penury가 제가 논리 독해할 때 남미의 가난한 사람을 penury를 했죠. 그래서 예언한 방법이 뒤에 보세요. 돼지우리 시작. 돼지우리에서 막 사람 갇혀가지고 음식 못 파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penury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솔직하게 7급 수준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너무 이게 단어를 쉽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55강에 나오는 이 부분의 단어가 일단 기본 단어, 이 동의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 왔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첫째 줄, 패밍. 바로 나오죠. 둘째 줄 어디 끝났습니까? 끝까지. alive까지. 맞습니까? 두 줄의 공통 부모 번호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항상 단락계는 그렇게 독해를 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840년대에. 뭐? 아일랜드 서문. 자, 그 다음 둘째 줄 바로 보세요. 서문. 됐죠? 이 단락은 중심 소재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일랜드 서문에 대한 이야기. 잘했어요. 한 번 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지. 2차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거? 아일랜드 섬. 동공합니다. 서파. 얼마나 우리 독해에서 많이 했던, 문법에서 했던 단어입니까? 그렇죠. 경험했다. 뭐를? 패밍. 뭐? 기근을. 그러면, 아일랜드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농도가 뭐다? 기근. 겪었다. 그 다음 역점 있어 없어요? 역점 없고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따라합니다. 농구의 일관성 시작.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기근을 겪었다는 느낌을 갖고 도쿄를 가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섬이 could not produce, 뭐 하지 못했다.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충분한 음식을 뭐 할? 그곳에 그 섬의 population 인구에게 feed 먹여줄 맞습니까? 충분한 음식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인구입니까? 약 100만 인구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엄청 죽었대요. 뭐로?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정답 몇 번? 3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뭐가 너? 영어 어렵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지금 YBN 공무원을 따라와 쉽게 느껴질 때 100% 합격은 안 가더라. 여러분들 잠 못 잤죠? 나도 잠 못 잤어요. 너무 흥분돼요. 너무 흥분돼요. 왜? 선생님 말이 다 맞아떨어지고 달려왔잖아요. 만약에 선생님 말이 하나도 안 맞아떨어졌다. 여러분들도 끝이고 나도 끝이잖아요. 나도 지금 모든 걸 다 지금 버리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재기하려고 왔는데 모든 게 안 맞아떨어졌다. 나도 무너지고 여러분들 다 무너지고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은 지금 경찰 2차와 지방기 7구 준비하는 분들도 큰 희망을 받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영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나 나머지 단어 봅시다. 단어 공부하셨다면 나머지 단어 봅시다. Dehydration이 뭐라 했어요? 탈수. 그렇죠. H2O 물분자가 D가 두 가지가 되죠. 뭐 증가와 뭐 추락. 그럼 물분자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탈수됐다 했죠. 인간에서. 디폴트가 뭐라 했어요? 초반. 폴트가 항구인데 항구에서 이 재수가 지금 D 떨어져 나왔다 했잖아요. 초반. 그 다음 트라우마 알고 이미그레이트와 에미그레이트 차이죠. 둘 다 이주하다. 근데 이미그레이트는 나라로 뭐 들어오는 거고 에미그레이트는 나가는 거. 그렇지.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그 다음 여기 이거 퍼티 1.0 파티고 먹어 피곤하니까 파티고 먹어 나 때려 치아프라 맞습니까? 퍼티가 뭐예요? 피곤. 얼마나 여러분 즐거웠겠습니까? 그 다음 디테인 시작. 우리 타인 시리즈 디타인 들어가기 전에 리테인 시작. 사랑하는 타인을 애인을 아리 계속해서 뭐하고 싶다? 보유 간직하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타인 디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가지마오 가지마오 가는 길을 뭐한다? 지치시키다 맞습니까? 열심히 왔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공감하고 우리 이때까지 지난 시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는 겁니다. 다음 문제 11번 이것도 네이버 연간 검색순위 그 당일날 제일 위에 올라왔던 말입니다. 참 얼마나 참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갑시다. 잉그로스 시작. 잉그로스. 그렇죠. 이 단어를 외워서 1초 만에 푸는 게 좋죠. 물론 가볼까요? 공무원기출 통합영어 제1권에 2013년 지방직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두 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어떤 감옥이든 항상 기출에서 70% 이상을 반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다른 감옥도 마찬가지. 기출을 배제하거나 합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기출 다 풀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보기 문항에 보시면 지금 물론 여기에 지금 be up to her eyes가 되어 있으면은 누군가의 눈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합니다. 뭐돼 있다? 올도에 있다. 시작! 올도에 있다. 사로잡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의어 우리 공부했을 때 be preoccupied with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배우셨죠. 다 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문법에서 나왔던 표현이 있었어요. prepare for. 시작!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6년 기출 분석에서도 바로 보기 문항에 지금 보십시다. 여기 보면 enhance 시작. enhance 무슨 뜻이에요? 증진시키다, 강화시키다. 이 기본도 하나도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봅시다. 다시 engross를 나는 몰랐다 치더라도 만약에 아까처럼 외워놨다 치면은 답이 쉽게 나왔겠죠. 여기 봅시다. 선생님 지금 김태동 해설맥에 지금 여기 있죠. Be preoccupied with 시작. 안 보이지만 따라하세요. Be preoccupied with 시작. Be preoccupied. 그다음에 be absorbed in 시작. In. 그다음 뒤에 be engrossed in 시작. Engrossed. 자 여기 보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 기출에서 당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설명했을 때 작년 12월달에 기출 1권을 들어갔었는데 물론 이 지금 다 외웠다고 여러분들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문맥을 보고 선지를 쳐나가라 했죠. 그렇게 출제 한다. 자 선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인헨스가 뭐라고 했나요? 강화 증진시키다. 그렇죠. 강화 증진시키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에퍼스 시작. 4.0에 나오는 패시 감정인데 냉정한 무슨 족속 아파치 족속 맞습니까? 심퍼스는 뭐예요? 동정. 그 다음 엔티퍼스는 뭐예요? 반감. 됐나요? 패시 단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고요. 그 다음 이 단어 stable이 안정적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사잖아요. 뭔가 안정화되어 있다. 시작. 그렇죠. 그 다음 이거 be preoccupied with 아까 나왔잖아. 뭐. 그래 몰두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지 단어는 다 어느 정도 이게 보이는 의력을 갖추고 들어가야 된다니. 자 이제 문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맥 중요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슬로우. 물론 이 트리클 하는 게 김태동 파워보카의 근지럽히다라는 뜻이에요. 간지르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지럽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늦게 천천히 뭐한다? 흘러가고 있다. 이것만 일단 파악하십시오. 뭐 동안에? 볼링 아시잖아요. 지루한 오후에 어떤 강의 동안에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오후에 선생님 강의 제발 때깔이 없다. 진짜 힘들죠. 졸업하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죠. 뒤에 end 다음에 when을 봅시다. 이번에는 race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죠.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경주하듯이 빨리 간다는 이야기죠. 뭐 할 때? 두뇌 자체가 매우 highly entertaining 재밌는 거죠. 매우 재미있는 뭔가에 뭐 되어있을 때 두뇌가 그게 뭐 있을 때? 몰두될 때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문맥을 이해하셨다면 반감이라는 단어가 여기 왜 문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 증진, 강화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안정의 이미지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세 개를 치고 이 표현을 아니었다면 나머지 세 개를 선지를 쳐서 답으로 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죠. 역시 공감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제 11번도 완벽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좋습니다. 그
那12만 더, 이것도 금색순위에 올라왔더라고요. 참 힘들죠. 제가 김태동 파워복과 5.0에 나오는 게 뭡니까? 587개의 뭡니까? 관용군. 그런데 금년도 3월 여러분들 전원 다 100% 특강을 들어치지 않습니까? 587개가 작년 기준으로까지는 괜찮은데 올해 시험에 관용구가 추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달만 특강 듣자. 한 달만 특강해서 4개 자료만 수요일 특강 들어서 완성시키자. 제가 얼마나 간곡히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YBN 공무원이라서 생활영어 관용구 특강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올해 3월달 제가 딱 한 번 하나 했지 않습니까? 바로 볼까요? 토대로 있네요. YBM 3월 수요일 특강 기출 관용구 총정리 일부 자료요. 몇 번? 29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이 지금 관용구 수고를 외우는 사람은 빨리 푸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대로 읽읍시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뭐? 이거 어깨를 나란히 이게 아니라 이거의 구체적인 의미. 몸에 대한 뭐?